안녕하세요. 스포츠 시설 세무의 모든 것, 5분 특강의 김천호 세무사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스포츠 시설의 성실 신고 확인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포츠 시설의 법인 전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인 전환을 검토해야 될 대상 스포츠 시설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실신고 확인제도 대상 기업으로서 세 부담이 크고 과세당국의 중점 관리 대상이 되는 기업은 법인 전환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순이익과 사업소득 이외에 배당소득, 임대소득 등 타소득이 많아 종합소득세 부담이 큰 기업은 법인 전환을 고려해 보아도 좋습니다. 금융권 대출이나 정부기관 입찰을 위해 대외 신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기업은 법인으로 하는 경우 신뢰도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또한 정부 정책자금 지원과 기타 고용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기업도 법인 전환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과 개인은 세율의 차이로 세금 부담이 차이 나게 됩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6%에서 42%의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받지만 법인의 경우 10%에서 22%의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부담 세금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스포츠 시설 법인 전환 방법에 따른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전환하는 방법은 세관면 포괄 양수도 방식과 현물 출자 방식, 일반 양수도 방식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세관면 포괄 양수도나 현물 출자 방식은 양도 자산이 있는, 즉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 법인 전환 방식으로서 2월 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 하는 법인 전환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스포츠 시설의 경우 양도 자산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일반 사업 양수도 방식에 의한 법인 전환을 하게 됩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할 문제는 부가가치세 문제뿐이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문제만 잘 처리하신다면 법인 전환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인 전환이 모든 기업한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세금 부담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고려를 해보고, 회사의 업무 특성상 법인이 어울리지 않는 스포츠 시설도 많습니다. 그런 기업의 경우 개인 사업을 하시는 것이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의 자금 여건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법인 전환 초반에는 많은 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에 자금 여건을 고려하여 법인 전환 시기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향후 매출과 비용을 고려하셔가지고 세 부담이 줄어드는지 계산한 후에 법인 전환을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시설 세무의 모든 것 5분 특강의 김천호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